재료를 넣자 팔팔 끓어오르는 기름.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하는 작업. 채소와 각종 한약재들을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아까 그 재료를 다 튀기는 거예요. 네. 파향, 마늘향, 그리고 생강향이랑 아, 기름에 오이브 안에 스며들 때 그래야만 향기가 여러 가지 향이 나면서 맛있게 나와요. 그냥 튀기는 것 같아도 재료의 비율이 달라지면 맛과 향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갑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끓인 뒤 바닥으로 옮기는데요. 온도 떨어지게. 아. 고추 바로 들어갈 때 딱 맞게 좀 기다려야죠. 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예, 아니에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혼자 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 고춧가루 안 타고서 잘 익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사용. 해양초까지 맞추면 지금까지 너무 애워가지고요. 섞었어. 매운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향을 강조합니다. 매콤하면서 약간 칼칼하면서 고추 향을 강조합니다. 국정하네요. 네. 기름에 열이 식어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제작진을 내쫓는 갑부. 온도가 나오니까. 아니, 아니 한번 해봐. 아니 하는 거. 내가 멀리서 찍을게. 아니 이걸 안 한다니까. 오늘 하면서 해야죠. 아니 한번 해. 아 싫어.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아 왜 그게. 도수가 나온다. 도수 모르게 해야 돼. 아 도수를 몰라야 돼요? 도수 알게 만드니까 비법이. 그게 진짜 비법이야. 그거 막 감춰 그게. 고춧가루를 넣는 타이밍이 핵심 포인트. 온도는 1급 비밀입니다. 적당한 온도가 되면 고춧가루를 넣고 남은 열기로 익혀서 고추기름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어우, 매운 냄새 확 나네, 이게. 아, 다 없어요. 매운 향이 다 없어지고요. 구수향만, 구수향한 향만 남아있어요. 야, 뭐. 뭐 김치찌개 냄새인데? 기름에 볶으면 고춧가루가 타면서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서서히 익히면서 특유의 향과 깊은 맛을 살린다고 합니다. 이때 온도 조절이 관건. 잘못하게 되면 고춧가루 다 버려야 돼. 조금만 사이즈만 돼. 완전 타버려? 이거 이렇게 몇 도에 하는지 뭐 알고 계세요 혹시?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사장님 안 가르쳐줘요? 얼마나 같이 있었어요?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안 가르쳐줘요? 와. 아, 그게 되게 맛있는 냄새가. 네. 사실 옛날에 이거. 내가 아침에 물어. 지금 냄새에 끓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사고 온다. 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딱 들은 다음에 완전 식은 다음에 향이 진짜 좋아요. 색깔도 이쁘고요. 몇 시간 뒤 다시 주방에 찾아가 봤는데요. 오, 가만히 있는데도 막, 오. 자, 이제 다시 밑에로 끌어오르고요. 타지 않고 빨갛게 잘 익은 고추기름. 아, 네, 다 한번 시커멓게 나와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완성. 완성. 재료 하나하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이 한 그릇이 탄생되는데요. 이 안에 갑부의 정성과 노력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